쇼핑몰 인블리에서 판매된 호박즙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위생 논란이 불거지자 인블리 측이 진화에 나섰습니다. 임지연 인블리 상무는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용기 변경 등 개선 방법을 확실하게 체크하기 전까지 생산을 보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지난 2일 한 고객이 SNS에서 인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항의 글을 올려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